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연예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 SK뷰 2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먼저 사건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구서동 구서 SK뷰 2단지 21층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은 30.4평. 전용 면적 30.4평이면 우리 소위 공급 면적 몇 평형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보통 뭐 38평형, 뭐 40평, 39평형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지권은 18.1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해서 매각합니다. 이 경매 사건이 접수된 건 2019년 10월 16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개인입니다. 입찰 32일 전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어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31일 전에, 지금 오늘 이 촬영일은 31일 전입니다. 감정가 6억 300이고 현재 최저가는 4억 8,240만원, 한번 유찰됐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냥 그 지역적 특징, 뭐 지역적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가장 평범한,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한번 유찰되고 이제 낙찰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무난한 어떤 여러가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구서동, 물론 이 구서동이라는 동네의 이 지역의 그 아파트 수요자들의 특징, 그런 그 지역적 특징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지역 분들이 이 지금 촬영되는 영상에 대해 관심도 가지실 거고 이 경매 물건에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경매 물건 하나를 분석하다 보면 그 지역, 즉 이 지역으로 치면 구서동이 되겠죠. 이 구서동 지역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최근 거래 동향, 그리고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인 최근 거래 사례, 지금 호가하고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도 그 물건의 거래 기록들에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어 왔던 경매 절차 과정의 접수 내역입니다. 정말 접수 내역이 적습니다. 겨우 6개 있습니다. 집행관 현황 조사하고 감정 평가, 그리고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 채권자의 주소 송달 장소 변경 시효,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결한 문건 접수 내역은 이해관계자 수도 적고 별로 뭐 어떤 특별할 것도 없는 어떤 진행 과정.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어떤 그런 사건이죠.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문건 접수 내역이 많든 적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게 인수되느냐 마느냐, 자기네들끼리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권리신고 내용이 많고 얽혀있더라 치더라도 낙찰받은 이에 모두 소멸될 권리들끼리의 다툼과 권리신고 접수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접수가 한 건이 있든 100건이 있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에게 뭐가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유권이죠. 현장 가보니까 폐문 부재하여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다. 연락이 없고 점유 임대차 관계 알 수 없다.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아까 봤던 소유자 이름하고 같은, 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면서 뭔가 금융 관련 거래를 일으켰고 그 중에 개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신청되었다. 문건 접수 내용만큼 등기 현황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소유자가 집을 샀고 사고 나서 바로 뒤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개인 간의 거래가 뭔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자, 강제경매 신청한 시점이 작년 뭐 10월이면 사실 그 전에 뭔가 이 사람과의 채권 계약이 있었을 것.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예상이 되죠. 이 사람의 이 강제경매를 제외한 이것만 봤을 때 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이 근저당만 봤을 때는 별로 복잡할 것 없는 어떤 거래 관계 속에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한 건 때문에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근저당과 강제경매의 약간의 차이는 실제로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근저당권자는 별 감정이 없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특정 개인을 특별히 미워할 이유가 없죠. 큰 자본을 어떤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실 채권으로서의 그냥 대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채권 관계는 감정이 있죠. 돈을 갚지 않아서 정말 그 사람이 미웠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소송도 한번 진행했을 겁니다. 아, 내 돈을 내놔라, 채권 이행해라. 그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나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쨌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경매 진행돼주고 낙찰받고 살고 있는 점유자 명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이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 현황 보셨겠지만 아주 단순한 권리관계 있고 개인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는 은행, 그게 모두 전부 답니다. 아, 인수될 것은 없다. 자, 관리비는 연체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 연체가 많이 되면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자,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로 추정됩니다. 명도계획, 그렇다면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면 명도가 완료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한 500 정도의 비용은 들어갈 것이고 이사 합의를 해서 명도 비용을 주고 그냥 대화로 내보내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관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이 물건의 매도 효과를 보겠습니다. 동평행대의 구서 SK뷰 2단지 물건 보면 최근에 거래 완료됐다라는 8월 1일 거래 완료됐다라는 물건이 5억 6천입니다. 2층, 아 죄송합니다. 중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층. 그리고 중층 5억 8천. 이게 아마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호가가 5억 8천이었고 뭐 6천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5억 6천, 이것도 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6천 전부 202동. 제가 같은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중층 5억 8천, 5억 6천. 물건 수가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 한 개라면 자,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 아직까지 거래 기록은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의 그 호가에 거래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 아직까지 실거래 사이트에 기재되진 않았다. 작년에 거래 보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1층은 5억 9천, 그리고 9층은 5억 2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매에 나온 물건이 21층입니다. 이것은 고층은 거의 6억에 가까운 것. 그리고 중층은 5억 한 중반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 가능 금액 감정은 6억 3백.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거래 기록이 많지 않고 지금 호가했고 최근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한가가 한 5억 8천 그리고 상한가는 6억 정도. 즉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뭐 올랐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떨어지지는
분명히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좀 오르더라도 이 지역은 그닥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상 낙찰가. 인근에 낙찰된 사례는 협성 엠파이어 그리고 부서 롯데캐슬 두 개가 있었는데, 협성 엠파이어는 13년 그리고 부서 롯데캐슬은 06년 25.7평과 33.5평 둘 다 동향이었고 2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2차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감정가에 1차에 입찰한다는 건 경매로서 어떤 매수자 입장에서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 가격적 이익은 2차부터 있고, 즉 1차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격이 감정가와 비슷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유찰되니까 7대1과 9대1 정도. 굉장히 폭발적인 입찰은 아니었다. 그냥 실거주자 위주의 경쟁률이 아닌가 보입니다. 감정가 이렇게 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감정가와 거래 가능한 금액, 당시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93, 95. 자, 부서 SK뷰도 같은 동 안에 소재하고 유사한 비슷한 매수자들이 입찰할 것이라 가정한다면, 데이터 계산해 보면 낙찰가율은 94.4% 정도 되고 호가 한가를 적용해 보면 자, 5,583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한가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6억을 적용해 보면 5,7472만 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가 5억 8천을 그 이 물건의 거래 가치로 본다면 5억 5,600 정도 입찰하는 것이 적당하고, 6억을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으로, 즉 가치로 본다면 5억 7,500 정도에 입찰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우리와 경쟁할 그 예상 입찰자들의 머릿속을 분석하자면, 자, 5억 5,600과 5억 7,500, 자, 이 한 2천만 원 정도 사이에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